뭐예요? 뭐 종이새예요, 종이새. 종이새? 예, 새를 닮은 종이새. 그게 무늬만 새 아니요. 네, 맞아요. 보세요, 다 종이새입니다. 맞네요. 네. 되게 많아요. 딱 봐선 애들 장난 수준인데 요것이 진짜 새 밥 먹는 비행 솜씨를 가졌다니. 와, 왜 이렇게 오래 떠 있죠? 지겹. 계속 뭐 날고 있는 듯하게 보여요. 저렇게 오래 날 수도 없고. 채공 시간이 굉장히 기네요. 아니 아니, 근데 저 어디까지 날아가 참이야? 에이, 이러다 날 새고서. 신기해. 야 진짜 바람만 잘 타면 비행까지 와. 보셨죠? 엄청 잘 나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새를 똑같이 했으니까 당연히 새처럼 날겠죠? 어떻게 접으시는 거예요? 금방 접을 수 있어요. 뭐 1분이면 접을 수 있는데. 접는 법이 있는데요. 예, 보여드릴까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서 새 한 마리 부화시켜 보겠다는데 새랑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지. 진짜 간단하게 만드셨는데요? 보세요, 금방 만들죠? 가운데 테이프 붙이고. 네? 끝? 아따 단순하구만. 15년 동안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 접기가 15년의 성과? 우와. 15년의 연구를 단 1분에 집약시켜 탄생한 것이 이 종이새.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나가던 새도 친구하자를 반. 야야야, 너 못 보던 얼굴이다. 어느 동네에서 왔니? 야야야야야, 너 왜 아빠 엄마 말이 없어? 나 무시하니 지금?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뭐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측정이 안 되니까요. 뭐 어제 날린 게 지금도 아마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제 날린 게? 예. 와. 잘 안 떨어져요. 아니에요. 그건 안에 구조 때문에 그렇게 잘 나르는 겁니다. 구조요? 예, 그럼요. 그럼 일반 종이 비행기랑 던졌을 때 다르단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신기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방식 그대로 종이 비행기를 쳐보 실험해보기로 했다. 무슨 동력 원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 비행의 승자는 그대로 곤두박질 치는 종이 비행기와 달리 위풍당당하게 하늘을 나는 종이새 승! 바람만 가지고서 와, 떨어지질 않네. 진짜. 그거 완전히 새죠. 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선수 글라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그것을 타고 저 구름 위로 활복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날고 싶은 욕망은 수세기를 거쳐 이어져 왔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시작으로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 초대형 비행기의 등장까지. 그런데 이제 동력과 연료 없이 종이를 접는 방식만으로 하늘을 날겠다는 말씀? 저렇게 난다는데. 와. 다음 날 아저씨를 다시 만난 곳은 한 공장. 이곳에서 수년째 특수 용접 일을 해오고 있다는데. 일하는 것도 칼 같고 뭐 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이 섬세하고. 뭐 사물을 보거나 아니 뭘 하면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이래 보통 사람보다도 약간 생각의 관점이 조금은 넓다고 해야 할까. 일할 때는 칼이지만 잠시 짬이라도 나면 곧바로 종이새 연구에 매진. 요즘엔 지상 비행을 연구하는 중이라고. 남들 다실 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재밌잖아요. 잘 나르니까. 평지에서도 채공 시간을 늘리는 것이 관건. 뭔데 이거? 날개 만지지 마. 왜요? 아, 만지면 쉬워져 이거. 조심해. 그래요?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조금 있다. 조금 있다가 야. 아, 너무하네. 조금 기분 안 좋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안 좋은데. 그 종인데 그거 만지면 또 어떨까 싶은데 자기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있는가, 좀 뭐 과학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여튼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네요. 서운하거나 말거나 날개라도 꺾여서라. 종이새만큼은 촉수 엄금이랄게.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향한 곳은. 오,
바로 연구실로 쓰이는 안방. 이곳에서 15년 동안 연구한 끝에 종이색